분명한 목표와 데드라인을 세운 것만으로도 부자의 반열에 한 발자국 들어섰지만은 그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초감도가 들어갑니다. 그 초감도가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초감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초감도를 멋지게 만들수록 그 건물의 빌딩이 멋지게 탄생하는 거예요. 왜? 초감도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일하시는 인부들이 형상의 시각화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과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초감도를 대충 그리면 형상의 시각화되는 그 건물도 멋진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감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5년 후에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며 또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은 5년 후에 어디에 있느냐? 법담 선생님은 5년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설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각화 훈련입니다. 시각화 훈련. 정말 경찰 공무원이 간절하게 되고 싶은 분은 경찰 공무원의 제복을 지금 합격은 안 했지만 경찰 공무원 제복을 집에 딱 걸어놔. 걸어놓고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저렇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입을 것이다. 하면서 형상의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져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몸에서 베타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상상하듯이 시각하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도 그렇게 형상의 시각화,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대구 보학사, 진주 보학사, 송정 소원성지사, 해운대 보학사, 서울 강남 보학사, 부산 보학사 어떤 데는 저리 이름을 다 못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보학사, 보교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108도량 대보학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은 동기부여를 할 때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상상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으로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한 달 안에 똥배를 빼겠다. 나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건강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잠재의식의 자동항법장치가 더욱 강력해진다 이 말입니다.